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9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예, 뭐 화창한 주말입니다. 그러나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가 아지나고 보면 저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음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가 어떤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죠. 결국, 수익내는 돌파구입니다 아픈 계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 끝까지 오늘 저 유튜브 영상 잘 들어주시고요. 이 어려운 양에서뭐다100% 수익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황맥기를 통해서 VIP를 추천드렸던 종목, 물론 거기에는 기업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철저히 파악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1시 10분부터 11시 50분 머니투데이 어 머닝왕 그 단독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12시부터 오후 1시 반 정도까지 세비캠 어, 상한가 173%또 이번 주단15% 가까이 좋은 수익을 냈는데요. 하나솔루션 69%, CS배우림 57%, KPF 상한가 65%, HYTC 상한가 63% 이렇게 즐비한 급등 수익을 드렸습니다. 미래나노텍 완전 맥점에서 기업내용부에서 120%뭐 이번 주는 19% 올랐네요. 특히 이번 주는 그 어려운 양에서 다코수종목은 물론 뭐 제주은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 가지고 한 것도 34% 가운칩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무관 거의 날마다 이렇게 불꽃 수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오늘 무방에 한번 참여하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뭐 어떤 분은 못믿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좋은 수익, 어제 같은 그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서 저는 이게 영광이고 보람이죠. 어, 가운칩스 500만원 21% 제대로 수익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운칩스, 우리 그, 560만원, 아까 그건, 어, 우리 용미래님, 이 나를 위해님, 저한테 코엑스에서 강연할 때꽃 선물도 하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퓨런트에 한 70만원 정도, 어, 가운칩스 또 어떤 분들, 138만원, 뭐, 투자에 따라 다양하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급락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에서 조금 다소 손실을 종목도 있지만 저는 우리 종목들은 꼭 시세를 준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수익을 쌓아 나간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시황 전략 잠깐 살펴보고요. 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내는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거 뭐 난립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미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어, 나스닥이에요. 음, 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오실레이터가 이제 12할로 떨어졌거든요. 하락이 반등비 C파동. 물론 헤드앤숄더형이에요 여기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그리고 전자점 뭐 깬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기술적 반대에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고요. 월봉을 보아도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월봉에서 전자점 깨고 60개에서까지 깨진다면 하락 10파정에서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고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좀 매끄럽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동안 인플레를 유발했던 그 유가거든요. 유가가 드디어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네요. 이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여기저기서 200달러 간다고 막 여러분들 어, 어떻게 그냥 뭐라고 겁을 줬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저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80달러 아래까지 떨어져서 이제 이게 인플레는 좀안 좋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가뭐 우려가 둔화되겠죠. 주택 판매. 판매 지수도 미국이 이렇게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CPI 증가율 추이도 보게 되면 9.1%에서 이거 고점이었고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뭐 8.1에서 8.3으로 되니까 화들짝 놀랐지만 그럼 이것들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서서히 이제 좀안 어, 감소되겠죠. 문제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얘들에게 보통 4% 이상 돼야 이제는 왜냐면 자꾸 이제 고용이 되면 자꾸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자들 이렇게 식품 같은 거 이제 가격이 올르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그 동전의 양면인데 실업률이 지금 3.5, 3.7까지 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실업률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플레 우리는 좀 이제 잦아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지금 이게 3.2%까지 올랐잖아요. 원래 연말까지 4%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나냐면 4.4% 나오니까 10월 달은 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11월 달, 12월 달남았잖아요 그러면 대략 또 한번 뭐빅또자트 스텝 또 하나 뭐빅 스텝 그런 게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그 두고 봐야 돼요. 만약 실업률이 좀둔화되면 10월 달 같은 좀 어,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게 좀더 애들이 꼭뭐4.4%올리다는 그런 것으로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언확 많이 올라서 0.25에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미국의 10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게 가장 경기가 안 좋겠다는 이고국 인제는 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주봉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남 아홉 개예요. 이게 이제 상세히 크레마스 같는 신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이제좀 안정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미 정부 점에서 조금 멈춤멈춤하고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년이 지금 실수권을 올르는데. 그게 이제 좀 안정되면 어,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좀 둔화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게 원달러 환율 주봉인데요. 다음 주별로 저는 이제 피크라고 봐요. 이것도 양봉 4개, 5개, 4개까지 뽑고, 보통 뭐, 예? 4개에서 이게 지금 장대 양선이고, 이게 지금 과열권이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권이 뭐 들어오지 않나. 언론다 하도록 제한적이다. 뭐 1450원까지 얘기하는데 1410원까지 찍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탄력은 둔화되고 CDS 프리미엄 추이 이게 뭐냐면 바로 한국 부두 그 가능성인데요. 이것은 정점을 찍고 지금 하향 안정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을 될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0.5까지 다시 벌어졌는데 이게 경기 안, 안 좋다는 거죠. 이 쌍바닥 치고 올라가면 소화세 안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월봉도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좀 쌍바닥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어렵다 어렵다. 참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우리 국내 정치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락 시파동 온다 하더라도 전저점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월요일 당연히 내리겠죠. 삼정 바닥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매도하는 거 아니 아니죠. 마치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굉장히 힘들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7월달 이게 저점 기회였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제가 오늘 시황 설명 주식은 놀리고 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도 코스닥도 전저점만 회선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스타케스트에서 삼종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는 구간이 아니다. 힘드시더라도 좀 인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하고 상관없다. 뭐는 황금 맥점 추적기는 얼마나 이번 주 코스닥 주봉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장때, 3주 연속 장대 음, 아니, 이번 주 장때 음순을 들여왔죠 그만큼 장이안 좋다는 거든요. 거 거기에서도 황맥겐을 해냈습니다. 이 5일 동안 바로 황미겐입니다. 한일사료, 가온칩스, 고여산업, 신성원리스 세비캠, 신성원리스 한미글로벌, 세비캠이 두부씩포착다는 건데 또 하나기술, 이런 것들 다10% 이상 수익을 드렸네요. 손절한 종목이 나오고 있지 않네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황맥기죠. 그러면 은이 황맥기만 가져도 여러분들 지수 상관없이, 특히 황맥기는 시장이 어려울 때 더욱더 빛납니다. 그러면 나한번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는 우리가 공략형 안에 이가 시대성 테마주 같은 거 한의사를 보게 되면 뭐 우리 저토 파니까 한의사를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음봉 다섯 개거든요 이때는 다 매수 안 하죠 근데 음봉 다섯 개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푸틴이 또뭐 뚫기와 발휘했었는데 상한가뽑이 사실 슈로 올랐어요 근데 저는 사리 관련적지 뭐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적자회사고 뭐 그래서. 이거 사료 관련료 같은 걸로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어, 저는 이런 항상 주식 논리인데, 촉값이 지금 되게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뭐, 사료 수요가 늘어날까요? 어, 이됐던 뭐, 그걸로서 일시적으로 올라서, 어쨌든 그런, 안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확매께 잡아서,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또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한번 보시면, 깜놀일겁니다 새벽 캠입니다 173% 수익 났죠? 여기서 또황금 백점에서 공략해서 14%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났습니다. 14%, 15%. 이것도 이 급락장에서 상관없이 저점 잡으니까 음봉 세기 다음에 이제 올랐죠. 이 망치형 나오고. 그래서 야 30분 차트 보시겠어요? 바로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함께는 VIP님께 왜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심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멋진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것도 여기서 정말 양음 양캔들. 이때 양양음 이게 다 황금 백점 전략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5만 5천 원에 매도했다. 그, 그 들고 있었으면 이것도 또 손해죠. 그러니까 콕콕 매도를 잘 하셔야 결국 수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계좌 수익 보셨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또 역시 CS 베어링도 이럴 때 사는 게 아니고 이 저점에서 사서 57% 상승했고 또 KPF 같은 거 이건 뭐 정말 빼박이죠 음봉 다섯 개짜리 그대로 안볼때 쌍바닥에서 매수해서 VI 17%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또 양양패턴 2% 밀집에서 상한가에서 54%까지 올랐다 신고가까지 61%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 내용 알고 KPF 같은 경우는 결국 자회사가, 예, 로봇회사가 있는데, 감속기하고 베어링, 다, 우리는 뭐,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HYTC, 양양음. 굉장히 쉬워요. 축축축 이렇게 해서 황금 몇 점이 넘버 파이브에 잡아서 상한가 뽑고, 또 열쇠 잡아서 역시 9% 정도 상승했죠. 이게 예, 이번 주에요. 예? 지수가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좋은 수익을 냈다. 이것도 음봉 5개짜리 S에너지 54% 올랐네요 다 기가 막힌 맥점이었죠저점이었죠 근데 대부분 계열통자 이럴 때막 쫓아다니죠 전구점 돌파해가지고 이게 또 낭패를 보는 그런 매매죠 서일아이텍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양양음 패턴 양음 양음 패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양음 양음에서 살짝 눌러가고또 급등 나오고 87%상 정말 주식이 수습니다 그렇죠 미래다노텍

58%나에서부터 올랐다. 이게 다 뭐냐면 황금 백점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매매라면 지세 상관 없어요. 제가 다음 주도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게무방에꼭참여하십시면 합니다. 그러면 무방 많이 참여 못 하셔도 아까 그 계좌 수익은 보셨죠? 어제 바로 우리 VIP 전용 톡방에 올라온 거. 오후 2시 11분에 급락장이었죠. 필승 7님 대표님 역시 짱이십니다. 여러 방 다녀봤지만 바로 수익나는 건 대표님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저도 적은 금요일에 시작해서 아직 미미하지만 실력 짱이십니다. 이 캐슬이면 다 수익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를 위해님 아까 그 계좌 보셨죠? 560만원 수익나셔서 좋으셔가지고 계좌 손실로 힘드신 회원님들은 저도 계좌가 힘들었습니다 선장님 만나고 정말로 5만 원이 50만 원 되고 500만 원에 5천 원이 되더라고요. 힘내시고 종목 떨어지는 선장님이 일하시는거 중심 잃지 마시고 잘 따라 하시면수익사입니다 믿습니다. 다 이게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IP 가족님들입니다. 다 이게 실제로 나름인 560만 원 수익 아까 보셨죠? 인정 올리시고 기다리니까 좋은 수익 난다. 이게 이제 바로 왕관을 쓰려야 그 무게를 견디라는 거고 거의 길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보통 많이 지금 계좌가 힘드시잖아요 벌써 9월달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300% 이상 누적 수익이 나오고 있고 VA 발동, 세비캠 아홉 번공나했다 세비캠은 그리고 우리가 좀 위에 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 저는 끝까지 저는 리딩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사서 또 수익 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해도 아니라 조금 위에 샀다 하더라도 170% 나고 뭐 그렇죠 가온칩수도28% 이렇게 좋은 수익을 종목 많지도 않아요 보통 당일에서 일 내에 두세 종목 가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다. 100% 맞냐고요? 갖고 손절해요. 풍산도 가지고 있으면 본 조치 이상 온 건데 그냥 뭐 제가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손절하고 먹을 때 크게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저는 지수와 상관없이 또 멋진 종목을 제가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치려고 한하시 분들은 오늘 무방에 꼭 오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하시고 방송 참여 못 하셔도 저와 친구가 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간단합니다. 어 여기에 이제 어, mtnw.co.kr 이걸 클릭해 주면 프리미엄 VIP 어 클럽이 있어요. 어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싹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나? mtnw.com 검색해도 돼요. 또 co.kr 그러면 좋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가입을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99만원. 좀 있으면 회비 인상인데, 오늘은 장도 안 좋고, 여러분들 회비 인상 전 마지막 이벤트를 할 거예요. 어, 88만원으로 될 겁니다. 10시 이후는 88만원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10시부터 88만원 한달 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플러스 3일이 추가돼요. 저희 방에서 회비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회비는 바로 뽑아요 3일 내에서 홈페이지 직접 결제하시면 천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회비는 바로 나올 거예요 또 월요일날 좋은 종목도 준비 했다가 제가 강조 드렸죠 그 다음에 또 3개월이면 어, 이게 275만원인데 230만원에 이것또 플러스 10일이 더 추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3개월 시간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어, 6개월이면, 이거 400만원에 플러스 30ml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훨씬 여러분 들 유리하시겠죠? 그,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다 공이 플러스 3ml 추가되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고, 이런 홈페이지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3ml 추가되면 회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리 페이주는다 뭐, 6개월 가입이 지금 한90% 정도 나와요. 연장 가입이. 그,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수익 안 나면 연장 가입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비 인상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제가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적 10분 활용하시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예 플러스 더3일이 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홈페이지 보셨죠 여기 예 그래서 황미길은 무료고요 77만 원짜리가 이거 꽤 심미리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아마 10시부터 저는 이제 한 방송 출연할 때 토요일 날이면. 제가 회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10시부터 160에 508을 전화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잘 가입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월요일날 멋진 종목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이러을 간다면 갑니다. 다 가운칩스, 뭐, 하나 기술로 제가 잠깐 빠졌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다 아주 멋지게 제가 다 예고했던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에 또두 무립을 친 종목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이런 그냥 그냥 주식을 막연히 희망고문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딱딱 황금 0점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해서 쉽게 수익 나는 예,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직장하시는 분들 저희 방은요, 저는 이제 전통파 전문가잖아요. 경영학 전공했고 주식 3대 천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전 수요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를 저점에 매수한다. 아까 황맥기 그 엄마 무시한 거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도 검증이 안 된다라면 그냥 맨날 말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 쫓아다니면 됩니다.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황맥기예요. 그래서 시계래식다 보셨습니다. 사놓고 그냥 길게긴 시간도 안 해요. 특히 빨리 이제 계좌 복구하신 분들이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서 보통 5일 내에 쇼부가 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당일에서 5일 내에 5분의 20% 그냥 하루에 두세 종목, 두 종목 정도 갖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다. 특징이죠. 저희 방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추천할 때부터 어, 종목, 추천 사유, 매수가, 매도가 비정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제가 이미...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때 하, 제주은행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것도 제조은행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수혜죠. 해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공략이하나는 샘플이에요. 이렇게 매매하시면 은다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수익보다도 참 편하게 직장에서도 초보자도 매도가 매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 수익 실현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장종 몇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매도했을 때 평가 손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저희 방 오시다 오무리 상관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전문가 선택 그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거기서 수익률은 천양지차가 될 겁니다. 다 저희 방 다른 방에서 오시고 힘들게 몇몇하셔서 아까 보셨죠 여기저기 돌아있지만 수익 나는 것은 우리 방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뭐 여러분들 한번 그냥 참고하셔서 어 그동안 게, 힘든 계좌 월요일부터 멋지게 한번 복구해 나가자고요. 저는 지금 또 한번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어, 기회가 오,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 황맥기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건 이제 매도가도 콕콕 찍어드리니까. 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어, 기숙지 마시고 꼭 공부 투자하세요. 이따 무방에서 뵙고 꼭 무방에서 못 하신 분들에서 제가 또 안내까지 드렸으니까 12시부터 1시 반까지 꼭 참석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날씨도 좋고 이럴 때는 잠시 그냥 주식 걱정은 좋은 선장한테 맡기고 그냥 어, 운동하시고 야외 활동하시면서 힐링하시면 어, 좋겠네요. 꼭 송금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